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닌 자의 건견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가 와닿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 어떤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이 되겠는가?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율법은 구약에 있는 법이고 지금 신약은 복음의 시대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필요 없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또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법인데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도 그것이 선한 법이라, 의로운 법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나를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거든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어떻게 선한 법이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선한 법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까 봐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이 율법, 이 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을 주는 사망의 매임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고 정죄하는 것 같고 사망으로 이끄는 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선한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선한 법이냐 하면 죄가 더 죄가 되어지도록, 죄가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도록 율법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말씀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나의 죄를 드러낸다 하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 죄를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마음도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됨을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욱더 죄가 되도록 내 안에 아, 두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7절에 고백을 하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라는 말을 하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이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이 내 속사람이 그걸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내 안에 있는 것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는 자기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 함으로 여김을 받고 또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율법을 제대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조명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은 바로 조명돼야 돼요. 말씀은 바르게 나한테 조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율법 앞에서 죄가 더욱더 심히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고 그 죄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 내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자를 기다리고 찾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고 친다면 지금 그가 복음을 만난 후에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그 바른 용무를 아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거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나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줄 것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수록 어떤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적법하게 나한테 쓰여진다는 것은 율법이 주는 그 용무가 뭔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앞에서 내 죄를 깨달을 때 이 율법이 나의 그 죄, 그 부족함, 죄가 더욱더 죄됨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 이 죄의 값인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이겠는가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이 새로 번역된 건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해요? 9절로부터 10절을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특별한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9절의 말씀이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죄?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살인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 앞에서 내가 구원함을 얻도록 주님이 이 죄를 깨닫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며 깨달아질수록 아,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게 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을 만날 때 자기의 부족한 죄를 깨달아 알수록 죄의 값인 사망이 내게 이르고 나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율법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율법은 구약이고 율법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를 씻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 어떤 삶이냐 하면 육체의 예법인 이 율법이 사용되고 있는 삶이에요. 율법을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찔러요.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넌 이런 게 부족하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지금도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찔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심판 아래 매인자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아직도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 내가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행위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행위로 보여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겉으로 뭔가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서 썩은 내가 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거울을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걸 고치기 원함이죠. 뭔가 더 나를 이쁘게 보이기 원해서 거울을 봐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거, 머리를 하고 거울을 보는 거. 이거는 나로 하여금 몸의 매문세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서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 앞에 우리가 늘 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율법 앞에 서는 적법하게 그 율법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쓸 때 죄를 당연히 깨닫게 되죠. 당연히 죄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나의 부족함은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은 참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초등교사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림자는 참 형상이 왔을 때 온전히 그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이 초등교사가 자세하게 기본적인 것을 잘 가르쳐서 바로 온전히 성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육체의 어떤 건견의 모양은 가져도 이 안에 끊임없는 죄로 더러워진 내 심령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나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죄인의 괴괴수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깨달아 알수록 정말 죄악 덩어리더라고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고 입에서 올라올 때면 죄밖에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악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하늘의 말보단 세상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할수록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면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결단코 선한 것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말밖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율법 앞에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의로운 자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 심령은 어떠하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심령에 저 이 썩어지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 이 심령 저 깊은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애통하며 그것을 십자가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게 써졌어요.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이 있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이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을. 구약을 성경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구약 전체가 다 무엇을 가리키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게끔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저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정죄는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고 늘 듣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늘 입으로 외우고 읊조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외쳐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은 사람인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나? 어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가.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믿음인 거예요. 서기관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만큼 그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압니다. 그렇다고 더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읽었다고, 많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이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고 얼마만큼 내 심령이 은혜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많이 안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믿으세요? 많이 안 믿어요. 기도하고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구하고 나서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고 너무너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수록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라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아주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이런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처절한 부족함을 깨달아 알수록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미련해요. 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나 기도할래니까 기도할 시간 없고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면 매 순간 호흡처럼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그런가요? 저는 너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심판의 노일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피해야 의인이 되거든. 예수님한테 피해야 지혜도 생기거든. 예수님한테 피해야 잘못을 했었어도 또 용서라는 거를 받게 되니까 그래도 오늘 숨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죄가 깨달아 알아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앞에 서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다른 이유는, 아래 산다는 얘기는 그 율법이 두렵고 율법에서 정죄를 받고 참소를 받고 이런 자가 되는 게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마귀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믿음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참소를 해도 감사로, 찬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맞아요. 난 너무나 부족해요. 난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참소당하고 스스로 정죄당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당해서 또 푹 꺼지고 어떻게 너는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 앞에 반드시 서본 사람이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뭘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애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되어버려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게 돼요.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안 할까요? 사랑하게 돼요.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지혜도 생기고, 예수님만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의 구원이니까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한 터럭도 시계나 검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린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서 나한테 있는 것이, 주님이 요거 딱 걷어가 버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칠 것도 없고
없다고 근심할 것도 없고 주실 리도 걷어가실 리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심판에 놓이지 않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만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나는 건짐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매일의 나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 건견해 보이게 하고 행위로 뭔가 믿음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심령 속, 뼛속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뼛속까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서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죄를 짓고서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진 게 없대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졌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율법에 적법한 믿음은 나만 이렇게 사함받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아야죠. 나만 죄사함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다만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참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져도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를 내가 정죄하고 참수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율법을 섬기고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갖게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그는 본문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가 이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복음 안에서 자기는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근본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복음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바울이 맡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알았는데 나 같은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가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해요. 왜 그가 감사한다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기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서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했어요. 비방자라는 건 뭘 비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박해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을 입은 이유를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고 행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보면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왜 미쁘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과 심판의 노인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긍휼을 입은 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한 이 말 뒤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야, 죄인의 괴수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내게 주신 거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왜? 나는 죄인이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알 때의 바울과 믿음 안에 있게 된 바울의 차이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지금 어디에 넘친다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가슴으로 알고 있어요? 내 심령을 보면 볼수록 죄인이어서 너무 죄인이어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믿음입니까?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선하고 나를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거든.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의가 드러날 때 불의만 드러내도록 율법은 그 역할이 거기에 끝이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긍휼함을 입어서 주를 믿어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은 까닭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오래 참으셨어요. 그는 의인이신데 죄인처럼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가 분명하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어서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율법 앞에서 적법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게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앞에서 행하신 그 본을 보이신 것을 자기도 따라서 믿어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나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걸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우리의 본이 됐고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퇴장을 당하고 돌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그 일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나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갈 단 하나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더 죄를 깨달으니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십자가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주어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맡기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서 어떡하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서서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되어져요. 왜? 이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주기로 작정한 복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찬양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호흡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니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또 쓰러지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